함수의 극한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그래프의 극한입니다. 쉽게 함수란 말을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래프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극한이란 말이 말 그대로 어디로 가까이 가냐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래요. 지금 보시면 내가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X값이 A로 다가갑니다. X가. 그럼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뭐 얘가 3이야. 뭐 3으로 가는 방법은 극한이니까 3.1, 3.01, 3.001 이렇게 갈 수 있다. 끊어서 보내면 리미트가 가능한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근데 이쪽일 수도 있지. 2.9, 2.99, 2.999, 2.999 하다 보면 절대 3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가까이만 갑니다. 리미트는. 이게 극한의 의미야. 3이 되는 게 아니야. 그 표현하기를 리미트 이렇게 쓰시고 X가 A로 간다 이렇게 쓰시면 할 거예요. X가 A로 근접할 때야. A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 되는 게 아니야. 이해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접할 때 F값 그래프 높이 F 높이잖아. X일 때 함수값 3일 때 얘의 점이 4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F3값은 4라고 쓰는 거거든. 그럼 3일 때 점의 높이야. 근데 리미트는 가까이만 가는 거야. 3이 되질 않아. X가 3으로 간다 그러면 3이 되지 않는다고. 단,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야. 3에서 X값이 이렇게 근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근접할 수도 있고. 아까도 했지만 3.1, 3.01, 3.001, 3.0001 이렇게 가보면 3에 가까이 가지면 3이 되는 건 아니거든.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요. 얘가 4예요. 그때 이 F를 가지고서 내가 설명을 하시면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과 아까 했던 F3값이 4입니다. 달라요. 3일 때 점 높이 어딨냐? 그게 이 값의 의미. 얘는 3으로 가긴 가면 F가 어디 가까이 갑니까? 근데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플러스 이렇게 쓴 거예요. 짤막게. 책에 보시면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플러스 0. 이게 오른쪽 간다는데 나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플러스만. 그 3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걸 가리켜. 이해 돼요? 이걸 앞으로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할 거야. 오른쪽에서 간다. 이해했나요? 그때 F값. 무슨 극한? 우극한.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물론 어떤 책에 보면 사인 축도 있고 지금. 0은 의미 없어 그냥. 안 쓸 거야 나는. 이걸 F X라고 하면 이걸 앞으로 우리는 좌극한인데 3에 근접한 내가 이렇게 할게요. X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X가 이게 근접을 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갑니다.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점이 이렇게 움직여요. 되진 않아. 3이. 어디 가까이 가? 4라는 가고 가고 있지. 4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걸 그래서 4라고 쓸 거야. 4로 가고 있다야. 4가 되는 게 아니고. 얘도 좌극하면 얘랑 이렇게 가. 그럼 그래프는 이것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맞지? 높이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움직이면 그래프는 따라간다. 어디로 가고 있냐? 4로 가고 있다. 라고 써서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우리는 앞으로 이 값을 4라고 쓸 거야. 그래서 얘를 써주면 답은 4라고 쓸 건데 둘이 같아야 돼.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얘를 좀 바꿔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논리 어렵잖아요. 얘가 2라고 합시다. 2일 때 이 점의 높이가 3이야. 3 함수값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여기 구멍이 뚫리더니 이게 높이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합니다. 얘가 4예요. 그래프 딱 끌렸어요. 구멍을 뚫리면 눈이 없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값 어떻게 됩니까? 이걸 fx라고 한다면 이라고 물어보면 이 값은 없는 겁니다. 왜 없냐? 2로 갑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무조건 오른쪽 갈 때와 왼쪽 갈 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오른쪽 우극한을 계산해보면 얘가 이렇게 근접한다는 얘기니까 x가 그래프는 이거 따라간다고 이렇게 어디 가고 있어요? 3으로 가고, 아 4로 가고 있다고 높이까지 4라는 높이로 가고 있다고 이게 4예요. 하지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왼쪽 좌극한을 물어보면 x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는 이거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고 있어요? 3이라는 높이로 가고 있다고. 그럼 얘는 3인 거예요.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 다르면 이 값은 없다라고 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을 쓰지 않아요. 수렴과 발산한다는 수열의 극한 쓰는 단어고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야. 극한값이 있다, 없다로만 한 거야. 어려운 얘기인가? 대단한 얘기인가? 훨씬 쉬워. 그럼 우리는 그래프랑 친해져야 되겠네. 그치? 그래프에 친해져서 그게 그래프만 그려주면 아,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f2값 얼마냐? 2라는 점의 높이. 이 점의 높이 여기 있거든, 점이. 아, 점 3인 거야. 얘는 관계없어, 지금은. 이 극한하고 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오른쪽 극한과 왼쪽 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 점의 높이가 3이고 얘가 2입니다. 이게 F라고 합시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F 제곱값 얼마예요? 라고 그럼 얼마예요? X가 0일 때 높이 점 높이 3 점의 높이 0일 때 점 높이 어딨냐? 얼마? 3 는 여기 있습니까? 얘는 3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값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과 왼쪽 나누신다고.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오른쪽 극한과 우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왼쪽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같은지 확인해야 돼. 근데 얘가 0으로 가면 얘 이거 따라가요. 그럼 얘도 이거 따라갑니다. 얼마로 가고 있어요? 2. 그럼 얘는 2입니다. 왼쪽 극한은 이거 따라가요. 이렇게 여기 근접해요. 그럼 얘는 이거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2. 둘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 값은 2라고 쓸 거예요. 이해했나요? 얘랑 얘랑은 별개예요. 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딱 구멍뚫어서 딱 끊어졌지만 함수값은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 굳이 이걸 안 써도 되겠지? 아, 문제 보면서 얘 근접함이 따라가니까 얼마나 늘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럴 때 가고 있냐 야. 아, 이란 점에 가고 있다. 그게 2라고. 그러니까 리미트는 X가 3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3이 되는 게 아니야. 가까이만 간다. 이 말이 이해했나요? 만약에 이 문제를 놓고서 여러분한테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갑니다. 계속 커져요. 그럼 F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 칩시다.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계속 이쪽 간단히 이거 X가 그래프는 쭉 따라 내려갑니다. 그죠? 그럼 계속 내려가요.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1. 이해합니까? 뭔 말인지? 괜찮아요? 이게 다예요. 어려워요? 이상해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식의 극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내가 한 거. 그럼 우리 눈에서 그래프를 볼 줄만 알면 되고 리미트가 뭔지 알면 된다. 그 파트가 앞으로도 훨씬 쉬워요. 이해만 잘하시면. 여기에 좌극한, 우극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얘기가 다 있어요. 여기 책에 보시면 여기 보면 플러스가 써 있잖아요. 그지? 써 있지? 나는 안 쓸 거야 그냥. 안 쓰면 그냥 똑같은 거 알아들어.
난 플러스만 쓸 거니까 뜨끔하게. 기호는 여러 편인데 왜 딱 무조건 이건 없어 그냥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좌극한과 우편이 같아야 극한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어려운 용어 아니야 하나도.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계산의 방식이 써 있는데 말도 성질은 뭐냐 성질. 아 성질은 뭐 어찌 보면 논리. 이 리미트라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처음에 보면 이래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3배의 fx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 3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빼서 리미트 관계가 없으니 얘는 2로 간다를 쓰시고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얘기라. 상위 너 가끔 집중 못 쳐넣어. 대신에 이 값이 있어야 돼. x가 a로 움직일 때 f값도 극한값이 있어야 되고 베타도 극한값이 있어야 돼. 극한값이 있을 때만 이렇게 숫자 3을 앞으로 뺄 수 있다. 이게 1번 얘기야. 언제만? 극한값이 있을 때만. 그 앞에 수열병원 느낌 비슷한 거지. 증명이 안 돼. 증명하기 어렵고. 아 우선 논리상 내가 얘기했잖아. 이놈의 리미트를 내가 정확히 설명한 게 아니라고. 그냥 고등학교 식으로 억지 내가 쪄서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거지. 리미트에 정확한 정의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안 나와. 그러다 보니 이런 증명이 안 돼 내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 그렇구나 정도까지 해달라고. 맞겠다 되겠다. 아 x가 a만 극한값이 있고 얘는 있어. 그럴 때 상수값을 빼라 괜찮다. 아 더 셈? 나눠서 해라. 뺄 셈 나눠라 각자. 언제만? 값이 있을 때만. 존재할 때만. 수렴한다는 용어 안 써 여기서는. 곱셈도 마찬가지. 곱셈도 찢을 수 있다. 언제? 수렴한다. 존재할 때. 나눗셈도 나눠서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언제? 존재할 때. F가 G보다 더 크다. 그건 알았다. 리미트 쳐라. 그래도 그거가 변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프가 증명하기 좀 어렵지만 이게 그래프라고 하는 게 아니 우리가 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 뭐 그래프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이게 F 이게 G야 그럼 F가 항상 위에 있다. 그럼 이라는 극한에 대해서 이 극한과 이 극한 따지면 당연히 얘가 위에 있겠지. 내 말 이해돼? 아, 당연히 얘가 위에 있는데 극한도 위에 있겠지. 또는 같을 수도 있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논리상 봐야 돼. 우리는 F라는 그래프가 G라는 그래프가 무조건 아래에 있습니다. 낮게 있어요. 그런데 X가 뭐 2로 가는 극한값이 있고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 극한을 계산해봐도 요 부동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단 눈이 붙을 수도 있다. 눈이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보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 이게 얘가 큰 건 당연하다. 금방처럼 항상 위에 있으니 그래프가 극한은 어차피 그래프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도 답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 얘가 더 당연한데 언제 눈이 붙냐 도대체. 둘이 갖다 놓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피곤해? 너 눈 크게 안 떠? 너 씨. 졸기만 해. 만약에 이게 높을 3이라고 해서 3. 내가 쓴 거야. 3에 구멍을 뚫어요. 내가 2라고 합시다. 그러더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G라고 합시다. 여기서 구멍을 뚫은 거야. 구멍을 뚫고 그 점을 여기다 올릴게요. 이 점의 높이를 4라고 합시다. 이게 G입니다. 지금 뭐 먼저 알아듣나요? 그럼 이게 G예요. 뭐 2차인지 3차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생겼어. F를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맞추면 만나고 점을 여기다 끌어내려요. 얘 높이 1이라고 합시다. 봐봐요. 어딜 보든 G가 F보다 위에 있어요. 아닌가요? 같나요? 안 같아요. 같은 만남도 없어요. 어딜 봐도 얘가 위에 있다고 했지. 민규 뭔 생각하냐? 집중. 뭐 얼마 했다고 이게 정신 놓고 맞는 말이지? 자 근데 F와 G를 2의 극한을 시켜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F. 아니, 이렇게 가든지, 우극한. 이렇게 가든지, 어디 가까이 가? 2. 아, 3. 이거 3. 얘가 가까이 가면 얘로 가는 게 아니지. 가까이만 가니까 어디 가고 있냐, 높이가. 어디로 가고 있어? 3. 내 말, 얘한테 늘이 되는 게 아니라고, 3이. 얘가 2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 그럼 2가 하면 2인 거야. 아, 3인 거야, 3. 이거 3. 자, 얘. 지. 한. 우극한. 그럼 이거 따라가. 어디 가고 있어? 3. 왼쪽 따라가. 어디 가고 있어? 3. 그럼 얘는 3인 거야. 근데 바뀔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다, 그래프가. 아, 뒤에 그래프가 있지만, 얘가 더 크지만,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뭘 붙여야 돼, 또? 는. 어찌 보면 앞에 수열극한 배운 좀 비슷하긴 한데, 논리 달라. 거기는 수열은, 아까 우리 배운 거 수열은 A1, A2, 그 점을 끊어놓은 거잖아, 지금. 얘는 그게 아니지. 그래프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게 연속인 거고, 연속인 거고, 앞에는 그걸 이산이라고 해, 이산. 수열 같은 거. 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 그 수열을 확장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런 논리 다 빼고, 아, 극한 논리? 어려운 논리 아니다.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냥. 내 말 이해했나요? 그러면. 그럼 이런 걸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 성질 몇 개 나왔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거 큰 거 다 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극한값 존재하면 각각 나눠서 다 해라. 그 정도까지 이해만 해주고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느낌을 이런 느낌 받아달라고. 이런 느낌이구나. 뭐 아주 어려운 얘기 아닌가 보다. 괜찮다. 할만한 것 같다. 이해 되나요? 그러면 극한의 계산을 하는 과정 중에 이 결정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내가 설명 좀 잠깐 더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2, 계산해봐라. 원래 의미는 뭐예요? 원래 의미는 이 그래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럼, 별거 아닌데, 좀 잘 잡아. 그럼 얘는 그래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얘가 2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인데. 맞나요? 직선인 거지. 그러면, 얘가 3으로 간다. 3이 어딘가 있겠지. 이전 높이 얼만데? 얼마야? 5잖아, 5. 지금 내 말 이해 돼요? 그럼 얘가 오른쪽 간다, 왼쪽 간다, 다 나눠봐야 된다. 근데, 이자 연결돼 있어, 이게. 3으로 막 가. 그럼 얘는 막 따라가겠죠, 여기를. 어디로 가고 있니? 5. 왼쪽에서 가. 어디로 가고 있어? 5. 달라질까? 절대 달라지 않다. 내 말 이해 돼요? 그러면 이 점의 높이랑 이쪽의 우극한, 이쪽 좌우극한이 다를까? 다르지 않겠지. 붙었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어? 여기처럼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3을 넣어라. 넣었단 말이 뭔 말이야? 이 점의 높이. 3을 넣어라. 얼마다, 오다. 라고 풀어도 문제없다. 이게 뭔 말이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프가. 알아들어? 그러면 아니 이게 연결돼 있으니 이 점의 높이랑 이쪽 극한이 달라질 수가 없다. 도대체 당연한 얘기잖아. 오른쪽 가는 극한이랑 왼쪽 가는 극한이랑 당연히 이 점의 높이로 가고 있겠지. 당연히. 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걸 연속이라고 해. 다음 챕터 아까 배울, 아까 상황 읽어봤잖아. 함수의 연속, 그게 이거거든. 붙어있다.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늘 수 있으면 느세요. 그럼 답입니다. 늘 수 있으면 느라고요. 그럼 답이라고요. 이해하나요? 3. 내가 늘 수 있냐고요. 그럼 느세요. 그럼 답이라고요. 그게 이 말이야. 연결돼 있으니 뭐라? 그럼 답이다. 이게. 이게 첫 번째 풀법이야.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너무 쉬운 얘기야. 이런 거 시험이 돼? 절대 안 돼. 누가 내겠어. 또 미친놈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서 내느냐, 문제를. 논리 얘기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렇게 바꾸세요.
아까 배운 풀이법에 늘 수 있으면 누라고 그러시네요. 자, 늘 수 있나요? 못 집어넣습니다. 왜? 분모 연계니까. 수학에 분모 연계 어딨어. 그잖아. 어, 늘 수가 없다. 왜? 나 늘 수가 없어. 이거지. 그럼 뭔 말이냐? 늘 수 없다는 얘기는. 2를 넣었을 때 늘 수가 없어. 그 말은 답이 없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가 2일 때 답이 없다는 얘기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옛날에 배울 때 y는 x는 내가 그려. 그냥 우리 기억날 때 그래프 그려보니까 생겼잖아 이렇게. 형 기억나? 0 넣을 수 있어? 형 못 넣지. 그러니까 0일 때 답이 없어 이게. 못 넣기 때문에. 0일 때 답이 없다는 얘기라고 이게. 그럼 얘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못 그리겠지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2라는 답이 없다고. 알아들어? 왜? 분모 0대니까.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2를 못 집어넣는 거라고. 됐어?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리느냐. 원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 그려본 적은 없겠지만 그리세요. 그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x-2, x-2, x 플러스 1 이런 거 아닌가? 그치? 얘가 약분할 수 있지. 언제?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x가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우리 약분할 때. 0이 아니라는 보장을 줘야 약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x가 2만 아니라면 약분을 해서 x 플러스 1이 나오지만 x가 2라면 답은 없는 거야. x가 2였다면 이 답은 없는 거라고. 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얘를 그려요. 우리 뭐 어려운 그래프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도 마이너스 1. 그런데 2일 때 답이 없으니 2일 때 이 점을 하나 빼십니다. 요게 이 그래프. 2일 때 값을 싹 빼는 거라고. 요게 이 그래프라고. 원래가. 왜? 2일 때 값이 없거든요. 근데 x가 2만 아니면 약분 돼요. 2만 아니면 이 그래프랑 똑같다고. 근데 2일 때 값이 없으니 요 그래프에서 2라는 점의 높이만 딱 빼는 거라고. 요 점 하나가 없는 거야. 이 그래프가. 얘가 2만. 알아들었니? 이해했어? 그럼 문제가 2로 갑니다 라는 말 속엔 이렇게 갈 때의 우측항과 이렇게 갈 때 좌우항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달라질까? 점 하나 툭 빼는 게 달라지겠어? 안 달라져. 내 말 이해해? 이 점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냐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점이 이 점이 있고 없고는 나한테 그렇게 크다? 중요하지 않아. 이해할 수 있니? 이 말을 내가 이렇게 바꿔줄게. 그림 설명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논리가 이렇다고. 논리가 왜 그런지는 알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얘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아,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라는 이 말 속에 내가 지금 몇 번 찍었거든. 절대 2가 되는 게 아니야. x가 2로 갑니다라는 말 속엔 2가 되는 게 아니라고. 2로만 가고 있는 거라고. 물론 오른쪽에서 갈지 왼쪽 갈지 몰라요. 뭐 오른쪽이면 2.1, 2.01, 2.001, 0000 막 갈 거 아니야. 2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왼쪽에서 하면 1.9, 1.99, 1.99 막 하는데 2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미 이 말 속엔 x가 2가 아니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의 뭔 말인지 가구만 있다고.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합니다 이거. 2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2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뭐 아까처럼 계산합니다. 2가 아니라 보장이 되어 있으니 약분이 된다고. 이렇게 x가 2로 간다는 말 속에 2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2가 되는 게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다음에 넣어버리시라고요. 그럼 답이 썼나? 그게 이전의 높입니다. 아닌가요? 이게 뭘 가리켜요? 말로 간단히 내가 설명해주면 못 집어넣게 생겼으면 집어넣게 고쳐서 집어넣으세요. 그럼 답이에요. 그게 극한계산법의 두 번째야. 지금 뭐만 알아들어요?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얘가 점 하나 툭 뺐는데 1이 가는 극한과 1이 가는 극한이 달라질까? 아 달라질 수가 없다 도대체. 당연하다.
그러니 이 점의 높이랑 같을 거다 라고 푼단 논리야 원래는. 그치만 이건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실제라고. 아 x가 2로가 그 말 속에 2가 아니라는 보장이 들어있다. 근데 얘가 0 되는 바람에 분모가 0 되는 바람에 못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x가 2가 아니라고 했으니 약분을 시켜.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게 고친 거야. 긁고 넣어버려. 답이라고. 그게 이 의미라고. 아주 이상한 일인가요? 원만치지 말아 듣나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요. 논리만 좀 확보하라고, 논리만. 아, 그래프가 이런 거고, 이런 논리구나. 하지만,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말이 그 말인데. 매번 그래프 그려서 그릴 건 아니고, 못 집어넣게 생겼으면, 집어넣게 그럼 고쳐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알아들었나? 형님, 어려운 얘기야? 아주 어렵진 않지? 앞에 거 더 쉽다니까, 차라리. 새로 배우는 파트가 더 쉬워, 차라리. 나중에 가보면 미분이 더 쉬워. 이거 또 거짓말인가? 적분은 좀 어려워하더라, 애들이. 적분은 뒤지지 못하더라. 잠깐만.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를 물어봤어. 가장 좋은 방법은 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프가 그려지면 너무 쉽기 때문에. 눈에 금방 보이니까, 아까 처럼. 그러면, 내가 이걸 만약에 이렇게 풀 리는 없겠지만, 실제 요 문제를 설명을 내가 좀 간략하게 하면 요 그래프를 내가 그려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절대값 x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건 절대값이라고 하는 파트가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다르거든요. 그죠? 또한 얘가 0이면 안 돼요. x가 0일 때는 안 된다고요. 분모가 0 되니까 안 된다고. 0분의 0이라고 하는 건 수학이 없어요. 그럼 0일 때 값은 없는 겁니다. 0을 못 집어넣으니까. 0을 못 집어넣는다는 말은 0일 때 값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아닌가? 이상한 말인가? 아, 0일 때 값이 없어. 그러니까 못 집어넣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를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x가 있고 절대값에서 양수니까 여기 그냥 x가 돼서 약분하시면 1 나와요. 아, x가 양수가 1이구나. x가 음수가 되면 분모는 건들지 말고 얘가 문제니까 마이너스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 뭔 말이냐, 실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보다 크면 다 이래요. 0일 때 값이 없고요.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왼쪽으로. 음수일 때.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요게 요 그래프입니다. 엄밀히 그리시면. 이해했나요? 뭔 말인지? 어려운 얘기예요? 뭘 어려운 얘기예요? 절대감 얘기한 건데. 우리 그래프랑 친해지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웬통 그래프입니다. 책 끝날 때까지. 문과생이면 그래프 미적분화에 있는 그래프만 배우는 거고, 이과생이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걸 더 배워야 되는 거죠. 문제에 가서. 논리는 똑같아요. 논리는 미적분화에 있는 논리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미적분화에 이과생들은 복잡한 계산만 더 배우십니다. 여기 안다고. 보세요. 이게 이 그래프 아니에요? x의 0보다 크면 항상 1이니까 1이라고요. 0과 작으면 항상 마이너스 1을 그리고. 그런데 이 극한에 올라가자 어두워요. 0으로 가는.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오른쪽 간 우극한, 왼쪽 간 좌극한 나눠봐야 돼. 자, 우극한. 0으로 가 이렇게. 그럼 뭐 따라가? 이거 따라가. 그래프가. 얼마나 가고 있어? 얼마나 가고 있냐고. 아니, 0으로 가, x값이. 그럼 극한값이야, f값 어떻게 돼? 이거 따라갈 거 아니야. 이 점 높이가 얼만데? 1, 이미 1이잖아. 야, 1이라고. 우극한 얼마? 1. 좌극한, 이렇게 가, x가. 그럼 그래프는 이거 따라간다고. 얼마나 가고 있어? 마이너스 1. 달라! 저거 없는 거야. 원래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원래가. 의미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래프라고 하는 걸 무시하지 말라고, 앞으로.
우리 앞으로 온통 그래프만 배울 거야, 지금도. 그런데 매번마다 이렇게 풀 수 없으니 얘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논리는 원래 이런 건데 계산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 0으로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갈대랑 왼쪽 갈대랑 나누셔야 돼요. 자, 이것도 항상 나누느냐? 그렇잖아요. 나눈 이유. 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아까는 내가 풀 때 나눠서 하지 않았어요. 약분할 때는 아까. 왜 안 나눴어요?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왜 나눠요? 요 식이 달라져요. 식이. x가 0으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그러면 0이 0인데 x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이 x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야! 아무도 없는 줄 알아. 어? 아무도 없는, 혼자 노는 줄 알아. 어? 재미난 건 없는 거야, 사실은. 그지? 0이 있어. 근데 x가 이렇게 가. 0.1, 0.0이 가고 있다고. x가 0보다 커, 작아, 지금. 아, 오른쪽 0보다 큰 거지. 그럼 요 값이. 양수지, x가. 그럼 절대값 x가 뭘로 바뀌어? x, 양수니까. 그럼 x분의 x라고 식을 써야 되는 거고. 얘가 음수로 가, 0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 그럼 이 x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그럼 요 x야 의미가 없지만, 절대값 x 내에서 이 x가 음수니, 절대값 x는 우리 뭐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되는 거야. 오른쪽 갈대랑 왼쪽 갈대가 이 식이 달라져. 그래서 나는 거야. 아까는 내가 아까 풀 때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자, x-2분의 x 플러스 1 x-1을 할 때는 내가 좌우를 나누지 않았어요. 왜? 가거든요, 풀이가. 이 식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x가 2로 갈 때 오른쪽 가는 거랑 왼쪽 가는 거랑 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넘었다고. 자, 그러면 원래 의미는 오른쪽 극한과 왼쪽 극한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 원래는. 그치? 그래서 그 값을 확인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그래서 둘이 같아야 값이 있는 거고, 다르면 값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근데 얘는 계산 과정에 오른쪽 갈 때는 요 함수가 달라지는 바람에 이때와 이때가 요게 달라져, 함수가, 요 값이. 그래서 나는 거야. 하지만 여기처럼 오른쪽 갈 때 왼쪽 갈 때 의미 없어. 얘가 2로 갈 때 오른쪽에서 가든 왼쪽에서 가든 어차피 얘는 2가 아니거든. 그럼 약분이 돼. 그럼 이 식이 바뀌어? 안 바뀐다고. x가 2로 가는데 오른쪽 가는 극한과 왼쪽 극한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값 3을 써버린 거야. 원래는 좌우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함수가 안 바뀌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알아듣나요, 뭔 말인지? 그 얘를 나누시면 약분에서 얘는 항상 1이에요, 여기가. 극한 해봤자 얼마겠어? 그냥 1이겠지. 이미 1인데. 그럼 얘는 무조건 1인 거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둘이 달라요. 둘이 값은 없는 겁니다.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프는 이런 논리예요, 원래. 그러니까 실제 여기 계산과 여기가 같은 거지, 만큼이. 사실은. 그러니까 매번마다 이렇게 풀 수는 없고, 이런 방식을 쓸 거라. 알아듣나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위정계에서 결정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아주 대단한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봐요, 분수꼴이에요. 분수꼴인데 이게 알파라는 답이 나왔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라고. 어떤 알파라는 답이 나왔다 라고 하자 이거야. 오케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요, 이 자리가. 이 말이야, 이 말. 얘가 2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잖아. 그게 뭔 말이야?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분모가 0이 되니 2를 못 넣는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이게 풀다. 근데 얘 때문에 분모가 0 되는 바람에 못 집어넣겠다고. 근데 답이 나왔어. 왜 답이 나왔을까? 얘가 지워져서 넣으니까 답이 나온 거야. 다시 얘기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x 플러스 1 뭐 x 이렇게 딱 시작. 자, 1로 가. 넣을 수 있어? 못 넣어. 그냥 0분의 0이 안 되거든. 근데 얘가
0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얘 때문에 아니라, 분자 때문에 아니라, 분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분모 0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답이 나오려면, 이게 지워줘야 돼! 지워진 다음에, 1 넣을 수 있다, 이번에 넣어라. 답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 답이 나오려고, 이 답이 나왔는데, 분모는 0으로 간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얘가 x-1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도 x-1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약분이 된 다음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넣은 거야, 거기. 그게 이 말이야. 얘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 저, 분모 0 된다. 그런데 답이 나오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분자도 x-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안 가지고 있으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4x, 플러 넣을 수 있어? 못 넣고, 이거. 근데 웃긴 건, 얘가 1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4로 가, 분자. 근데 분모는, 거의 여기 가까워져. 안 작은단 말이야. 물론, 음수값일 수도 있고, 양수값일 수도 있어. 뭔 말이냐?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y는 x-1분의 4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요. 이게 분수함수거든요. 수수할 때 배웠던. 그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x-1, 4x-1 쓰고 이렇게 고쳤지. 그 얘를 찢으면 4가 되고 이쪽이 x-1분의 4가 돼서 넘어가니까 y-4는 x-4분의 4다. x-1분의 4다. 그 얘 그래프는 y는 x분의 4라는 기본꼴 그래프를 x축방이 얼마만큼? 1만큼. y축방이 얼마만큼? 4만큼 이동한 그래프이다. 맞지?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축방이 한 거는 1만큼. y축을 4만큼 옮겨서 그래프꼴이 움직여보니까 이렇게 생겼댄다. 얘가 원래는 그럼 1로 갈 때 우극한 오른쪽 가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쭉 올라가 버린다고 뭐? 뭐한데? 쭉 올라가 버린다고 얘가 1로 갈 때 왼쪽에 가봐라 그러면 쭉 타고 내려가 버려 정확하는 마이너스 뭐한데? 달라! 무한도 답이 없는 거야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빠게 뭔 말이냐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는 0으로 안 가면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럼 얘가 지워져야 계산되게 지워진 다음에 1을 넣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분자에 x-1이 없으니 지울 수가 없다고 얘랑 달리 얘나 얘처럼 지워지고 넣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답이 안 나온다 절대 알았던가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게 그 말이야 분모가 0되게 생겨서 못 집어넣게 생겼으면 답이 나오고 싶으면 분자도 0이 나와야 된다. 그 약분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답이 나오는 거야. 요 계산치만 알아듣지 뭔 말인지? 요거랑 요거랑 차이? 원래 의도는 얘가 이렇게 정확히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알아두면 당연히 완전 좋은 거고. 근데 앞에 분수함수를 껴서 문제 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계산은 매번 그릴 건 아니고 얘를 1 넣을 때 못 넣어 여기 아예 지워질 수 없어 안 지워져 그러면 답이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오른쪽 얘기는 뭐냐 거의 비슷한데 뭘 잘 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여기서 지금 x가 1로 갑니다 근데 분자에 x-1이 있어요 분자에 x-1이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분자가 0 되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에 내가 이런다 이거 푸세요? 그럼 답 얼마예요? 0. 넣을 수 있거든요. 아니 1 못 넣어요 여기다가? 아 분자 0 되면 문제 생겨요? 안 된다고요. 그럼 1분의 0 돼요? 그럼 답 0이라고요. 쓰시면 돼요. 이렇게. 내 말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 오른쪽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야 잘 들어 아니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얘가 x-1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이 나와요 뭐라고 어? 이 답이 얼마 나옵니다 아
알파 값이 나와요. 근데 이 알파가 0이 아니에요. 여기 안 나와요. 만약에 얘가 살아있다면 무조건 0이에요. 그러면 그래 안 그래? 그래 분자 x-도 있는데 넣을 수 있어 이미. 너 그럼 다 0이겠지. 근데 0이 아니래 답이. 그 말은 뭔 말이야? 왜 x-도 줄였다는 얘기야?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부모의 x-1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워진 다음에 넣었더니 답이 1 이런 게 나왔단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 0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얘가 포인트. 큰 틀은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뭔 말인지? 괜찮죠?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쉬운 파트입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이게 처음 배울 때 논리를 집어넣을 때 제일 중요해요. 뭔가 좀 이상하시면 얘기도 하시고. 근데 따져보면 그닥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들어보면 오케이 아 얘가 0이 안 돼서 안 지워지면 0밖에 안 나오니 0이 아니라는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 x-1을 지웠다는 얘기냐. 그럼 분모도 x-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얘도 0으로 간다 얘기가 짓는 거 아니냐. 그게 이 말이다. 아 뭐 대충 뭔지 알겠다. 크게 이상하진 않구나. 오케이 그럼 과정까지가 내용 다야. 선생님 내용을 쫙 훑어했는데 기본 논리만 훑어준 거 선생님 지금. 알겠죠? 집에 가서 내가 뭐 S파란 얘기 안 할 테니까 내일 나랑 문제풀고 논리 좀 확장을 합니다. 좀 더 몇 개 좀 끼워넣을 게 좀 있긴 하고 하지만 오늘 배운 논리가 아주 이상하지 않으니 오늘 배웠던 것만 다시 내려올 때 정리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대답 한번 해줘요. 네. 누구 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혼자 떠들지 않았다. 어?